중단의 성현들은 어떤 어디서든지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불경을 외우고 이러면 거기를 가서 우리가 보호해주자. 보호해주자. 그래서 결계라고 합니다. 지금 결계의 의식까지 했거든요. 지금 저만 의식을 할 건데 제일 떠들면 안 돼. 뒤에서 운송무송 왜 합니까? 할 얘기 있으면 저 밖에 나가서 하고 있어요. 여기 안 들리는데. 왜냐하면 결계 도량이라 지금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정하게 지금 도량을 준비하고 있는데 웅성웅성을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여기 오는 목적의식 오늘 삼전물 점안의식을 통해서 그 부처님이 불실력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. 지금은 조각상에 불과하잖아. 그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염원하는 이 점안의식에서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잖아. 예. 그 부처님에게 눈을 씌워드립니다.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한 정성을 바르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시죠.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보고 오면 목적의식에 반하는 사람들이야. 올 필요가 없어. 다 밖에 있다가 나중에 밥 먹을 때 오든지 나 방에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오든지 해야지. 여기서 사사로운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. 아시겠어요? 네.
Thank you.
다해서 오늘 바라면 여러분에게 다 오늘 성취해 주실 이제 부처님으로 이제 탄생하셨습니다. 이제 의심을 바꿔가지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